정우사진 공방입니다. 오늘은 야간빛 사진을 찍으러 다녀왔습니다. 배곧 빛이 있는 야간 산책길을 찍어봤는데 상당히 아름다웠습니다. 일단 저녁이 되어야 점등이 되니 저녁 식사를 한 후 배곳으로 향합니다. 주변이 적당히 어두워서 빛만 즐기기에 적당했습니다. 하우스 모양의 철제에 작은 전등을 달아 놓아 그 전등이 아주 멋진 불꽃들의 하모니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동영상 찍기에도 좋았고 아름다운 불빛이 움직일 때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고 오직 불빛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불빛 사진은 찍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번에는 빛 갈라짐을 찍는 것이 아니고 몽글몽글 피어나는 보케를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보케 사진은 초점이 적당히 맞지 않아야 예쁘게 촬영됩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핀이 생명이다 라고 못이 박히게 들어왔지요. 하지만 보케 사진은 그 반대로 초점을 적당히 흐리게 하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지금부터 보케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ISO는 100, 조리개는 개방조리개입니다. 렌즈마다 다르겠지만 F2.8 정도에 둡니다. 초점은 렌즈의 허리 부분, 즉 사진에 보이는 빨간 네모칸을 MF로 설정합니다. 손톱으로 살짝 밀면 금방 MF로 설정이 됩니다. 수동 초점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다 되었습니다. 적당한 불빛이 있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한 손으로 렌즈의 초점 링을 천천히 돌려봅니다. 불빛이 선명하게 맞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하겠지요. 이때 적당하게 보케가 되었다고 생각되면 셔터를 누르면 됩니다. 생각보다 보케 사진은 쉽습니다. 가까운 곳의 불빛은 커다란 눈송이처럼 표현되고 멀리 있는 것은 조금 작은 보케가 되었습니다. 초점을 얼마만큼 흐리게 하느냐에 따라 느낌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중노출 촬영은 한 컷의 이미지에 다른 한 컷의 이미지를 더해 카메라가 한 장의 완성된 이미지로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개 이상의 사진이 합쳐진 거지요. 요즘은 카메라가 알아서 그렇게 해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다중노출 촬영을 할 것인가입니다. 다중이라고 해서 세팅만 해놓고 두 번 혹은 세 번 셔터를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의 조합을 머릿속으로 미리 계산하시고 찍어야 합니다. 카메라 세팅은 제조사 혹은 모델명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카메라 세팅을 하셔야겠지요. 저는 오디 마크 3를 가지고 촬영합니다. 가지고 계신 카메라 매뉴얼 활용을 잘 하시면 됩니다. 다중노출 촬영은 가장 먼저 어떤 결과물을 얻고 싶은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련한 느낌의 추억을 소환할 건지 아니면 육교 위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차선마다 꽉 찬 느낌이 들게 찍고 싶은지 혹은 A와 B가 만나 전혀 다른 C를 만들어낼 건지 정합니다. 가급적이면 한 컷은 깔끔한 이미지가 좋습니다. 주변 정리가 되었거나 흰 바탕이면 더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얹히고 싶은 이미지를 다시 찍는 것입니다. 적당히 주변이 어두웠고 조명은 빛났고 두 컷 혹은 세 컷의 다중 촬영을 하기에 알맞았습니다. 첫 번째 컷과 두 번째 컷이 어우러질 위치를 잘 생각해보고 첫 번째 컷을 찍습니다. 라이브 뷰를 보면서 두 번째 컷이 잘 어우러지도록 위치를 잡습니다.
저는 백옷의 빛이라고 써있는 글씨와 조각달을 첫 번째 컷으로 찍었습니다. 두 번째 컷에는 조각달만 조금 크게 잡아서 다시 다중 촬영을 하니 마치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연인들의 다정한 포옹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다시 별 모양을 넣으니 백옷의 빛이라는 아름다운 동네가 연상되기도 하네요. 다시 백옷의 빛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느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써놓은 풍선을 다중으로 찍어봤습니다. 지구본 모양이 되어 회전하는 상상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전 세계적으로 이 남편은 아내에게 따끈한 메시지를 선물한 멋진 남편이겠죠? 저는 여기서 정우사진공방이라는 문구를 넣어봅니다. 정우사진공방도 전 세계로 쭉쭉 잘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벽옷이 참 좋아졌습니다. 야경뿐만 아니라 생명공원의 분위기도 좋습니다.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잘 찍을 수 있으면 참 행복합니다. 백옷 그리고 생명공원은 시흥시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불꽃축제는 2020년 1월 하순까지만 설치해 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녁 산책을 나설 수 있는 곳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어둑한 저녁 친구들과 혹은 가족들과 주거니 받거니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고 수없이 많은 불빛들 사이를 걸으며 가벼운 운동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작고 소소한 이야기들을 이 아름다운 불꽃들이 함께 들어준다는 생각을 하면 조금 추워도 얼마든지 훈훈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겠죠. 오늘 복해 이야기 그리고 다중 노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늘 건강하시기를 희망합니다.